안녕하세요. 유닉민입니다. 오늘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사신 노바 소설을 우연치 않게 세팅을 하게 돼서 캐릭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캐릭은 91렙 캐릭터고요. 팀은 아이템 착용치인 84에 맞췄고 민첩은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활력은 함성을 외치고 총이 천이 되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보시면 함성을 외치고 피통이 천 정도가 되게 세팅을 했고요. 나머지는 올 마력에 투자하였습니다.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아이템은 사이드 무공, 당연히 사신노바 소서니까 사이드 무공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닉 다뎀, 그 다음에 번개 투스킬에 회전 속도 18%짜리 패키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고, 갑옷은 구교복에 55 락각 주어를 작업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구교복인데 방어력이 좀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템이 드롭 당시에는 익셉셔널 아이템인데 방어력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엘리트 아이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했고요. 그러면서 방어력이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 힘도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교복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필요 힘이 84가 필요했기 때문에 84를 맞춘 거고요. 장갑은 마수장, 반지는 양쪽에 조던링을 끼고 있고요. 벨트는 스웨벨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부츠는 가지고 계신 부츠 아무거나 착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지금 번개 파괴참을 사용하기 때문에 번개 저항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부츠를 찾아서 지금 착용을 했고요. 밑에 참을 한번 보시면 번개 마법을 사용하는 소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번개 파괴참을 들고 있고 나머지는 번개 피해 힐참을 세팅을 했습니다. 총 7장 세팅했고요. 이때 스몰참은 번개 저항 10짜리와 울레지 5짜리 참으로 그 다음에 매찬참 6%짜리와 뭐 7%짜리 이렇게 들고 있고 횃불 들고 있고 애니참을 들고 있습니다. 수업 장비는 당연히 함성을 외치기 위해서 소집을 들고 있고요. 힘이 낮기 때문에 모너크를 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실드를 들어서 함성을 외쳐주고 있습니다. 공병 장비는 누구나 다 세팅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2메디 통찰을 들고 있습니다. 12메디 통찰만 돼도 사냥을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요. 통찰을 굳이 에테사솥에 작업을 하시지 않아도 되고 높은 레벨의 메디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하지 않고 통찰 아무거나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용병이 때려잡는 것보다 제가 잡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시고 메디의 레벨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무 통찰이나 지금 착용을 했고 저는 최하급 메디의 통찰을 착용하고 지금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갑옷은 에테 인내를 착용했고 그 다음에 후구는 안다리엘의 두개골 날작을 해서 착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킬은 냉기 주문에서 얼어붙은 갑옷 하나, 화염 주문에서 옹기 하나, 번개 주문에서 전자기장 마스터, 번개 파장 마스터, 번개 숙련 마스터, 그 다음에 마력 보호막을 저희가 찍어야 되는데, 일목은 하나씩 찍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염력을 먼저 마스터를 했습니다. 이유는 마력 보호막의 시너지 스킬이 염력인데, 염력이 랩제가 낮기 때문에 염력을 먼저 세팅을 하고 레벨업을 해서 마력 보호막을 마스터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91렙이고 16개를 투자했으니 95렙이 되면 스킬 트리가 완성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세부 사항을 한번 보시면 저는 시전 속도가 지금 113%가 나옵니다. 113%가 나오는데 105%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번개 기술 피해가 518%고 적의 번개 저항이 84%입니다. 85%가 맥스치인데 지금 84%가 나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템에서 무공에서는 적의 번개 저항 -55%로 으뜸이고요. 지금 다뎀에서 보시면 19, 14입니다. 그래서 으뜸에서 일씩 빠지는 다뎀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1%가 빠지는 거고요. 구교복에 지금 5락각 작업을 해서 락각 주어를 박아서 지금 85%를 세팅하시면 맥스치를 세팅하신 게 됩니다. 자,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함성을 외쳤을 때 보시면 5624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624. 뭐
명불체라를 하다가 이걸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데미지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근데 한편으로 민댐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민댐이 높으니까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실제 사냥을 해보니까 정말 빠르게 사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냥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냥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사냥터에 오셔서 함성을 외쳐주시고요. 갑옷부터 에너지 실드까지 외쳐주시고 텔레포트로 이동을 합니다. 사냥터까지.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32분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냥 방법은 뭐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순간이동을 해서 몹이 있는 쪽으로 순간이동을 해서 갑옷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순간이동을 뛰면서 번개파장을 이용해서 사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사냥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몹들은 웬만해서 다 잡고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더 빨리 돌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몹을 중요한 몬스터만 잡고 가면 더 빠른 시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몹을 잡고 가는 것처럼 지금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 잡았고요. 네, 지금 다 잡았습니다. 지금 32분에 시작을 했는데 정확히 32분에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정확히 34분에 끝난 건 아니에요. 정말 빠르게 사냥이 가능한 걸 보여드리려고 했고 지금 제가 사냥하는 영상을 보셨지만 힘들지 않게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몹들은 다 잡고 오려고 노력을 했고요. 최대한 많은 몬스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냥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빠르게 달리게 되면 1분이 조금 넘는 시간에 솔방 같은 경우에는 컷이 가능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냥터까지 가셔서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몹 사이로 들어가서 그냥 번개파장을 사용해 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지금 보시면 몹들이 그냥 싹싹싹싹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몹들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8인방보단 약하지만 기용 난이도고 몹들이 그렇게 약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도 쉽게 이렇게 힘만 써주시면 다 사냥이 가능한 상태고요. 진짜 답답함 없이 시원시원하게 잡아뜨리죠. 자, 지금 제가 사냥하는 걸 보시면서 답답함을 느끼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기용 난이도 디아블로. 지금 몬스터들을 낼 수 있으면 다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몬스터들을 다 잡고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상당히 빨리 잡았고 답함 없이 모든 몬스터들을 휙휙 쓰러뜨리면서 한두 방에 쓰러뜨리면서 왔습니다. 정말 빠르게 사냥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시세로 지금 2022년 12월 21일 현재 시세 기준으로 무공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아뎀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저렴하게 시원시원한 사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세팅해서 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사신도바 소설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 누구나 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시니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닝맨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캐릭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